생일인데 밥 먹자고 전화하는 식구 한 놈도 없고. 할아버지 가족이 있으셨네요? 혼자 사시는 줄 알았는데. 자기는 나중에 나 버리면 안 돼, 알았지? 이혼할게요.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. 제 행복 찾아 떠날깁니다. 앉아! 어디 가장이 말하고 있는데 궁대를 들어! 뭐라 쳐, 씨부리 싼놈! 똥년마! 아버지, 이 전 재산 다 딸려먹으십니다. 개새끼. 너도 이어서 일할 수 있습니까? 할아버지가요? 할아버지를 아니, 아직 환갑도 안 된 사람한테. 아저씨. 새로운 알바가 나이가 좀 많아도 청희 씨가 선배인 거 알지? 어. 곤데이 씨, 곤데이 씨. 빨리빨리 안 오고 뭐 합니까? 청희라 했나? 네 몇 살이고?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서열 아니겠어요? 앞으로 제 호칭은 선배라고 해주세요. 청희 선배. 내가 너 사장이랑 어떤 사이인지 모르나? 나 때는 말이야. 나 때는 말이야. 나 때는 말이야. 세상 참 좋아졌네요. 나 땐 이런 거 선배들한테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는데. 아이씨, 저 할아버지도 뭐야. 저 인간 때문에 청년 얼굴 제대로 안 보이잖아. 아, 킹 받네. 뭐야, 할아버지 아직 안 잘리셨어요? 행복하다네. 약속.